어느 한 미용시술소. 손님, 눈썹 문신 맞으시죠? 네. 아, 그런데 혹시 눈썹에 점도 만들 수 있나요? 점이요? 돈 많은 남자가 붙는다 그래가지고. 눈썹 시술이 무슨 마술도 아니고 예뻐지는 것도 모자라 돈 많은 남자까지 바란다는 건 너무 과한 소원 아닙니까? 그리고 며칠 후 재석 씨에게 남자가 생겼습니다. 그것도 훤칠한 외모에 매너까지 몸에 밴 매력남인데요. 오늘 즐거웠어요. 이렇게 헤어지기 너무 아쉬운데요. 내일 수술 있으시다면서요. 그럼 이번 주 주말에 시간 내주세요. 완이 의사인가 본데 진짜 눈썹 시술이 요술을 부린 겁니까? 그런데 이상한 건 몇 시간 못가 반전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. 이게 뭐야? 우린 아무래도 인연이 아닌 듯합니다. 죄송합니다. 좋다고 할 때는 언제고 갑자기 헤어지자니 왜 이러는 거지요? 이별의 상처는 또 다른 사랑으로 치유한다더니 재숙 씨 소개팅 열심히. 저는 치과 의사 일을 하고 있습니다. 아, 네. 저는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. 의사의 교수의 스펙이 굉장한데요? 굉장히 아름다우신데요? 아니에요. 아니, 주선자가 소개팅 안 나오면 후회할 거라고 얘기하던데 정말 안 나오면 큰일 날 뻔했어요. 이렇게 미인이신 분이 나오셔서. 이거 관심이 너무 재숙 씨한테만 쏠리는 거 아닌가요? 저 잠시 화장실 좀. 아, 네. 네. 시작부터 두 남자의 마음을 뺏은 재숙 씨. 이제 그녀의 선택만이 남은 듯한데요. 그런데 재숙 씨 표정이 왜 이렇죠?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두 남자가 감쪽같이 사라져버렸습니다.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요? 저랑 한잔하세요. 재숙 씨는 아직 선택도 못했는데 그러기도 전에 두 남자가 떠나버린 것입니다. 대체 이게 뭔 조화 속인지 그녀의 미모에 반한 남자들이 순간 돌변할 수밖에 없는 그 기막힌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. 연애하기 딱 좋은 주말 오후. 변호사 이재숙입니다. 재숙 씨는 또 새로운 남자와 만남을 가지고 있었는데요. 어디 보자. 그런데 이 남자 시선이 사람 참 부담스럽게 합니다. 고개 좀 돌려볼래요? 네? 이렇게 좋아요. 반대편도. 어랍쇼. 뭐 이렇게 무례한 사람이 다 있나요? 그런데 재숙 씨는 그 총을 다 들어줍니다. 보자니 선번은 남녀 사이는 아닌 듯한데요. 이 사람은 대기업 다니는 대리. 이분은 고등학교 수학 선생님. 재숙 씨 관상에는 이분들이 결혼 상대로 딱이네요. 그러니까 지금 관상 보고 커플을 찾아주는 중매쟁이를 찾아온 겁니까? 요새 대기업 정년이 4, 50대라는데 그리고 학교 선생님 월급도 뻔하고 제가 변호사인데 그래도 이거 수입이 좀 웬만큼 좀 수준이 맞아야 되지 않을까. 아니 모르시는 말씀. 재숙 씨는 관상학적으로 돈이 줄줄 셀 타입이야. 돈 보고 짝 찾았다가 불화만 생긴다니까. 네? 아이고 재숙 씨 백년해로 할 신랑감을 재력만 보고 찾고 있던 겁니까? 이후야 어찌됐든 돈이 줄줄 새는 상이란 충격적인 얘기를 들어선지 집에 돌아온 후로 이상 행동을 보입니다. 이쑤시개로 진한 쌍꺼풀을 만들어대며 거울과 눈싸움하기를 몇 시간째. 이렇게 하면 그 좀 돈 많은 남자가 붙으려나? 그런데 그때 문 열리는 소리에 빨래 집게 열연을 펼친 재숙 씨. 대체 왜 이런 거지요? 아이씨구. 방구석에서 할 일 없으니까 별짓 다 하네. 어머, 그러니까 나 사장 좀 시켜줘. 내 관상이 그 재물이 제일 세는 상이래. 네가 줄줄 셀 재물이 어딨냐? 얼굴 갈아엎을 생각 말고 가게 와서 일이나 해. 쓸데없이.
진짜 짜식. 엄마 그럼 잠깐 불러. 그런데 변호사인 재숙 씨가 왜 사고뭉치 취급을 받나 싶지만 실은 재숙 씨는 변호사인 척 하고 다니는 백수입니다. 돈 많은 남자 만나겠다고 그러고 다니는 거지요. 상남 씨, 저 커피 안 마셔요. 아, 저 이게 그 캐모마일이라고요. 그 재숙 씨가 기분이 많이 안 좋아 보이셔서 제가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. 이런 걸로 제 기분이 좋아질까요? 아, 저 그러면 그 이번 주말에 뭐 하세요? 저랑 기분 전환도 될까요? 엄마! 나 집에 가면 안 돼? 아, 저. 아이고, 이 정도면 대놓고 거절인데 스펙 있고 재력 있는 남자만 찾다 보니 웬만한 남자들은 성에도 안 찰 수밖에요. 그리고 얼마 후 재숙 씨가 문 앞에 뭔가를 발견하는데 이게 뭐야? 재숙 씨를 흠모하는 또 다른 누군가가 갖다 놨나 본데요. 카드 내용이 좀 심상치 않습니다. 짜증나 진짜. 한동안 잠잠하나 싶더니 그녀를 괴롭히던 스토커가 또 나타난 것입니다. 날이 저물기를 기다리기라도 한 듯 모두가 잠든 밤이 되자 행동 개시를 하는 재숙 씨. 뭔가를 찾기 위해 집안 구석구석을 뒤지기 시작하는데요. 대체 뭘 찾길래 이런 걸까요? 황새들 노는 곳으로 가야 황토를 만나지. 어? 여기 있으니까 말 폭발해도 막. 이게 대체 뭔데 이겁니까? 아니 이거 신용카드 아닙니까? 엄마 몰래 또 무슨 사고를 치려고 카드까지 몰래 훔치는 것인지 이거 불안합니다. 다음 날 재숙 씨가 엄마 카드를 들고 간 곳은 다름 아닌 미용시술소. 손님, 눈썹 문신 맞으시죠? 네. 아, 그런데 혹시 이 눈썹에 점도 만들 수 있나요? 점이요? 난데없는 눈썹의 점 타령엔 다 이유가 있었으니. 관상에서 이 눈은 보물 창고 역할을 한다. 그리고 눈썹은 그 창고를 지키는 역할을 하고. 그러니까 눈썹이 짙고 점까지 있으면 금상첨화지. 3대는 먹고 살 걱정을 안 해도 된다 이 말이에요. 재력 있는 남자가 붙을 관상이라면 전보다 더한 것도 찍을 태세인데 이를 그냥 넘길 재숙 씨가 아니지요. 그날 밤 일생일대 얼굴에 거사를 치르고 들어온 재숙 씨. 행여 엄마한테 들킬까 주주금도 들어가려던 찰나 야! 딱 걸렸습니다. 야밤에 시커먼 안경까지 쓰고 나 뭔 짓 했소 하는데 모르는 게 더 이상하지요. 이놈의 기집애, 너 얼굴에 뭔 짓 한 거야? 아, 그 눈썹 문신만 한 거야. 어? 내가 그 성형을 하려다가 엄마 때문에 참았다. 아이고. 효녀 났네. 효녀 났어. 남들 다 취직하고 결혼할 나이에 넌 언제까지 이러고 살 거야? 대체. 아, 내가 취직 가려고 이러는 거 아니야. 엄마, 여기서 딱 기다려 봐. 어? 내가 이거 동방석에 앉을 건 얼마 안 남았다. 아이고. 결혼을 돈벌이 수단으로 여기니 언제나 철이 들까요? 아유, 속 터져, 이놈은 지집애. 아유, 못 말려, 진짜. 아유. 그리고 며칠 후. 동네 낯선 고급 승용차가 들어왔었는데. 아니, 재숙 씨 아닙니까? 오늘 즐거웠어요. 이렇게 헤어지기 너무 아쉬운데요. 내일 수술 있으시다면서요. 저도 내일 재판이 있어서. 그럼 이번 주 주말에 시간 내주세요. 아니, 재숙 씨 지금 변호사인 척 행세하며 남자를 만나고 있는 건가요? 운전 조심하세요. 잘 자요. 그런데 이런 재숙 씨의 모습을 누군가 지켜보고 있습니다. 대체 누구길래 이런 거지요? 저 깜짝이야. 누구세요? 아니, 이 남잔 재숙 씨를 짝사랑하는 상남 씨 아닙니까? 아무것도 모른 재숙 씨는
안부 문자를 보내는데. 잘 들어가셨어요? 읽었다. 그런데 뭘 보고 놀라는 건가요? 이게 뭐야? 우린 아무래도 인연이 아닌 듯합니다. 죄송합니다. 단원이 꺼져 있어. 이 소리 후 소리샘으로 연결되어 통화 중. 아, 얘 갑자기 왜 이래 진짜. 아니 의사인데 진짜. 아, 아까워. 대체 상남 씨와 무슨 일이 있었길래 단칼에 재수 씨가 퇴짜를 맞은 걸까요?